그렇게 무서운 거야. 아, 그러니까. 오, 아까처럼 막대기 쭉, 쭉 갈라지면 대피도 못하겠다. 그니까. 방금 뭐가 흔들리지 않았어? 그것은 지진! 아! 야, 어떻게? 이게 아니라 휴대전화. 엄마, 네, 이따가 봬요. 지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아, 근데 우리 동네에 진짜 지진 나면 어떡하지? 아, 무서워. 지진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? 지진 대비하기 위하여 지진 가방싸기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? 그럴까? 지리지리지리만의 인여! 빠리빠리 빠리빠리 난다! 나! 구찌! 와! 도전! 요, 지금부터 무찌빠 생존기! 야, 지진에서 썩만 끼! 도전 시간은 단 5분! 5분 동안 생존 개방을 부리는 거다! 예! 아싸! 아싸! 아까 내가 빨리 하려고 벗어놨던 양말도 챙기던데. 내가? 아! 냄새! 아, 빨리 가져가! 야, 근데 가방 왜 이렇게 무겁냐? 너 너무 필요 없는 것들만 챙긴 거 아니야? 지진에서 대피하다가 그 가방에 깔려서 먼저 죽겠다. 안 되겠다. 일단 지진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챙겼나 꺼내서 확인해보자. 지랄키 왜 챙겼냐? 아니, 대피해서도 머리는 감아야 되고 그러면 드라이기를 말려야 되잖아. No, no, no. 야, 그러면 지진 가방 쌀 때 제대로 챙겨야 할 것들이 뭔지 알고는 챙긴 거야? 아, 그게 나의 잠자리를 도와줄 애착 인형과 옷 씻을 것 같아서 향수. 잠깐만. 찌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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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니? 아, 그렇구나. 뭐가 필요하대? 소전등, 라디오, 라이터, 나침반, 양초. 근데 손전등은 지진 때문에 전기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 같고. 엥? 호루라기랑 라디오는 왜 필요한 거야? 호루라기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크게 불어서 구조 요청을 할 때 필요하고, 라디오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를 준비해서 실시간으로 지진 상황 뉴스를 들어야 한대. 지진이 나면 지금처럼 후다닥 싸는 게 아니라 평소에 미리 싸두었다가 지진이 나면 바로 들고 나가래. 그렇구나. 오, 예스! 예스! 이제부터 이 키리님을 지진 대장님으로 모셔라! 흥! No, no, no! 아마 이건 모를걸? 뭔데? 뭔데? 지진, 대피, 유령! 널 위해 알려주겠어! 빠리빠리빠리빠리 난다! 야! 실내에 있을 땐 단단한 식탁이나 책상 아래 또는 문틀 아래로 피해야 해. 그래야 물건이 떨어지거나 천장에 떨어질 때 다치지 않거든. 집에서 나올 때는
가스밸브를 잠궈 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해. 그리고 길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길 한가운데로 가야 해. 그래야 깨진 유리창이나 건물 벽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아. 오, 그렇구나. 지진에서 살아나고 싶나? 지진하면 전기 내나? 전기 끊겨. Oh no. 지진하면 수돗물 나오나? 수돗물 안 나와. Oh no. 지진하면 가스불 켜지나? 가스 끊겨. Oh no. 필요한 거 지진 가방으로 싸. 대피 요령 숙지해. 너희도 한번 해봐. 지진 가방 싸기. Yeah. 원리가 보이는 과학. 웅진 북클럽.